한 단계 챔피언으로 갑시다. 아챔목? 페이틀린이 귀인이네요. 또 누구냐 귀인. 요릭 트리스타나 노틸 신드라. 귀인 조합은 짜지 말자. 1원짜리 다 들고 갈게요. 일단 1000개 올려볼까? 별론데? 구원, 수맹, 불망. 구원에 방템 보고 난 후반보는 증강 골라야겠는데요. 전투 자격증 50까지 체력 떨어지는 건 무리. 꼬거? 아 2-1 꼬거 좀 짜치는데. 준비 운동으로 가자. 에? 킨드 2성? 뭐죠? 천천히 할게요. 1라오 2성 뭔가요 이거? 진짜 너무하네. 2-1 1라오 2. 어 뭐야 말파이트 2성. 근데 그냥 피련 쪽으로 가면 이대로 이자 받을 수 있긴 한데 피련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님들 이거 킨드레드 2성이 붙었는데 이코 2성 붙이고 연패하는 건 너무 안 좋긴 하다. 얘네가 붙어줘야 돼. 얘네. 피련하거나 구원 만들었으니까 4코스트 덱 할 수 있는 게 파이서 아이씨 힌드라 9레벨은 못 가하는 판이고 힌드라 카이사 애쉬 3개 중에 하나 해야겠는데요. 야스오 2성만 붙어도 좀 무모스하게 갈 것 같긴 한데 어 야스오 2성 붙으면서 바구일까지 들어가면은 이제부터 연승 가능할 것 같은데 그쵸? 트리스타나 먹으면은 필련 그냥 100개로 갈게요. 네 고민 해결 방향 정했습니다. 필련 갑시다. 오우 오우 필련 만들 거고 레벨업을 할지인데 하자 다 이기겠다. 딜러가 이제 좀 필요하죠. 탱커는 좀 완벽하니까. 필련 기물들이 사실 너프 많이 돼가지고 애들이 잘 안 집긴 하거든요. 아리 이거 까딱까딱 대지 말고 팔아라잉. 아리 필요하다잉. 라오이 햄까지 써주면서 필연 상징 케인 주고 1등 하던데요. 아 저도 그거 봤어요. 그때 아마 귀인이 케인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오 말이 2성까지 힘들 것 같아요. 아마 7필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7필연에 그냥 오른 올라가는 게 끝이라서 귀인은 좀 힘들 것 같네요. 돈 안 되면 요네 들고 가죠. 아무무 야수 좀 잘 나오는데 꼭 제기 하나 있고 어 결투가 비전 사신 숲지기 요렇게 딱 갑시다. 요게 제일 셀 것 같네요. 필연에서는 치감 태블망으로 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치감 빼야 되니까 갑옷 두 개는 조금 아껴서 군불조끼보다는 태블망 하나 빼고 가고일 빼야겠네요. 태블망 가고일 좀 놀긴 하겠다. 좀 아쉽겠다. 미친 너무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효율이 하나도 없긴 한데 그냥 템 활용합시다. 지금 연승 중이니까 세게 갑시다. 필요는 초중반에 다 이겨야 돼서 아래의 입맞춤이 플레이어 체력을 증가시켜. 필요한 요네로 갑시다. 요걸로 8레벨 째보죠. 성까지 들어가 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부족한 치감은 요네로 살짝 한다. 아 아펠리오스 이 자식 때문에 이자손에 2원 받네. 아이템은 신드라템 연운 연운으로 대천사나 블루나 쇼진 앞라인은 충분하니까 아펠은 하나 팔자. 야스오가 뚫리면 지는 건데 뚫렸다. 아 근데 좀 힌드레드 2성인데 아 이거는 아 럭스가 어 저격 안 맞으면 어 이겼다. 나이스. 어 나이스. 괜히 챔피언과 조합할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동글님 화이팅. 임성환님 5,500원 감사합니다. 저격수하면 아펠이고 3단계로 다 주는 거죠? 아펠 요네 3단계 3단계 쓰레쉬 이게 이자가 마렵긴 한데 야스오 있다가 템 갈아주긴 해야 돼서 8연승이니까 한번 봐주죠. 나이스. 폭궁 메사코에서 신드라 1년 다 나왔나? 아펠리우스
세트 오른. 이것이 자유다. 뭐든지 다 보고 싶어요. 신들아. 신들아. 모든 꽃은 보여주기 위해 아름답게 피어나. 신들아. 아, 신드라 한 마리 찾을 때까지 돌려야 되나? 신드라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귀인은 그냥 배제하고 파수꾼 쪽. 페인 쪽은 뜨면 쓴다? 귀인은 뜨면 쓴다. 바신 자리에 간다. 루틸러스는 아무 문은 안 쓸 것 같고. 너도 그냥 나가. 스보 안 되고 공범 신병 나쁘지 않은데. 피라니 빈집이면 사코삼성 있다가 신드라로 딱 보면 되니까. 연승 쭉 유지하면 좋으니까 얘 하나는 찾고 가자. 나이스. 나와라잉. 왜 안 나오는데? 나오지 마라 이 자식아. 오른 빈집인가요? 왜 이렇게 세냐 우리? 왜 이렇게 센데 우리? 이러면 비싼 거 그냥 먹자. 내가 위대한 축복을 전파하마.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거 뭐야, 리신이에요? 어떻겠어. 아니 팔렘로렛에서 리산드라 한 마리나 세틸 어키로 한 마리 딱 찾았으면 소리였는데. 아 이제 연습 끊긴다 이러면 끌베이 되는데. 아 어떻게 한 마리가 안 뜨는데 신드라 이 자식. 아무도 안 쓰는데. 아 뭐 카이사 겹친 애들 뭐 천개 겹친 애들 뭐 리신이랑 뭐 다 찾는데. 심지어 우리는 11연승으로 4다시 2부터 바닥 쳤는데 신드라 한 마리 안 나가지고. 에라이. 다음 크립에서 제스 템 활용 좀 하자. 신드라 아이템만. 신드라 아이템 생각하면 뭐 신드라가 없는데. 아 그래도 알론이랑 아지르로 조금 했다. 그쵸? 알론이랑 아지르 잘 활용했다. 쓰고 이온 쓰고. 피웅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피웅행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멤버십 감사합니다. 내가 간다. 나오지 마라. 내가 간다. 피웅님 슈퍼 채팅 3만원 감사합니다. 아 피웅행님 슈퍼 채팅 감사합니다. 신드라 삼성 찍겠다고 먹었더니 신병의 챔피언 복제기. 하지만 신드라 삭제 버전이죠. 근데 나왔다. 빨리 쓸 수 있나? 뭐야? 아 신드라 안 올리고 킨드레드 올렸네. 아 죄송합니다. 신드라부터. 갑자기 잘 나오네. 제발. 버거. 버거 나쁘지 않다. 조개 하나 있으니까 이거 그냥 먹자. 가구일에다가 태블망. 가구일을 오른 주고 태블망을 야수한테 짜치게 줄까? 내가.
버거 신드라 개셀 것 같은데? 버거거. 와, 데미지는 확실히 좋아요. 추가 피해가 50%라서. 애쉬 빼고 4비전이요? 원래 하려고 했어요. 별론가? 시너지 두 개 빠지는 게 좀 아쉬운데. 이거 이번 라운드인가? 평생인가? 이번 라운드야, 평생이야 이거. 일단 돌려. 회전이 맞나? 원하는지 모르겠네. 버거긴 한데. 옳은 행님. 와, 세트 있었으면 이겼다, 인정? 리산드라 나와주면 깔끔하잖아, 근데. 리산드라 나오면 개쎄잖아. 브랩 가서, 리산드라, 세르. 시간 오래 붙여. 쓰레쉬 삼성. 아까부터 그냥 좀 안전빵으로 봤으면 쓰레쉬 삼성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리산 삼성으로 가야지. 내가 악랄하다고? 어디 제대로 한번 보여줘? 자, 지금부터 도망칠 거야. 내가 간다. 매너. 버거! 악궁이 죽나?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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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딜러 없잖아? 아, 쓰레쉬 삼성 보는 거야. 신드라 삼성 보는 거야. 리신드라. 몇 마리 팔렸는데 안 나와요? 리신드라. 한 마리. 신드라 삼성은 무슨 신드라 삼성이냐. 세티성 붙여야지. 맞전인들. 어? 아, 잠깐만. 세티성 일단 붙여. 오! 케인 훔쳐가면 안 된다. 와! 와, 케인 옆에 슬금슬금 비와서 오른템 훔쳐가네. 이거 세트 거였는데. 와, 이거 근데 리신드라 빨리 나왔어. 템 굴렸어야 1등 하는 건데. 이거 2등 할 것 같은데 느낌이. 그쵸? 와, 근데 이것도 좀 괜찮다. 이거 케인이랑 그냥 일 나오고 있으면서 4비전에 홀령에다가 사신까지 받는 거. 리산드라 나와도 안 쓸래? 나오지 마라. 아, 절대 안 나오네. 오, 그래, 1 나오기 처럼 이렇게 왼쪽에서 이제 세트, 이제 오른템은 이제 세트가 받아. 오른 궁 한 번 더? 근데 여긴 못 이긴다, 그쵸? 이기려면은 그거 삼성 다 써야 되는데. 아니면은 리신드라 빨리 나와가지고 템 뜯었어야 되는데. 여기는 템 뜯었고 우리는 못 뜯어가지고. 게임이 엇가다, 게임이 엇가야. 오른템 바로 세트 주고 인피 딱 나오고 구결로 안 해. 오른 궁 한 번 더. 아, 못 써. 흔들아 궁에 안 죽네. 3등이 3등. 쓰레쉬. 어? 1등 2등 보내고 내가 여기 이기면? 클론이니까 한번 하자. 세트 궁 미쳤고 세트 침투 지렸고. 말이 좀.
세트 지렸고. 리신 힘내. 오공 힘내. 나이스. 바로 그냥 멱살 잡고 엎어치기. 안 죽어 이거. 됐어. 천개 이기는 법. 제발 오른손잡이. 나이스. 제발. 아, 못 이기네. 이제 이런 식으로 2등이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가, 아, 홀수 레벨? 이거 9레벨 금방 가거든요? 이거? 9레벨 덱 하면 되겠는데? 9레벨이 좀 싼 덱. 1000개가 제일 베스트긴 하다, 이거. 보디가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정동글 화이팅. 아, 보디가드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이거 1000개한테 지니까 킹 받는데, 나도 이거 1000개만 올리고 딸캉만 하고 싶다, 이거. 그래. 가자. 1000개 올려. 위인이 카직스 야수. 오? 카직스 야수? 아모모 바드 다이애나. 아바다 바드 다이애나. 쓰럭 정수. 어우 딸칵. 딸칵. 몇 번을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만 돌리게 해줘. 나 그만 돌리게 해줘. 몇 번을 돌리는 거야? 오케이, 그만 돌리게 해줘. 하웨이 플러스 1000개 챔피언 3마리 올려놨었죠. 심지어 이거 딱 예상해가지고 1000개만 올려놨었잖아. 그쵸? 7번 돌렸네. 7번. 아, 사실 4레벨 찍고 돌리는 게 개꿀인데. 와, 근데 이거 5레벨. 아, 한 김에 해. 와, 근데 이거 레벨 좀 레벨업 한 거 좀 짜치긴 하다 이거. 2원 손해봤네. 알파이트를 일단 이렇게. 아, 레벨업해서 이제 센에 만나서 간신히 이겼으면 기분이 좋은데 레벨업 안해도 다 이길 상대였어가지고 조금 아쉽다 정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님들? 디에프 달려. 제발. 아, 아, 이런 짤이 가고 있다. 너무 짜치는데 이런 짜리가 뭐. 빨리 7렙 찍게 해주세요. 얘네 두 마리 올리고 싶은데. 트럭인데요, 트럭? 이성이 4개인데요, 4개? 전투 증강에? 귀인, 귀인은 가자. 귀인은 받자. 너밖에 없네. 여러분, 기가 막힌 꿀팁 알려드릴게요. 신성한 새로기 치밀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제 눈치채신 분 있나요? 맞아, 크립에서 1000개만 다 올리면 돼요. 중복이 돼도 되거든요. 기물 수만큼 리롤 돌리게 해주니까. 아까 니코 한 마리 팔으면서 1원 이자를 챙겼지만 그걸로 리롤 한 번을 놓쳤네요.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뭐 또이또이긴 해요. 어결에다가 정손에다가 지팡이 좀 조졌네. 어, 귀인 뭐야 얘.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자 없는데. 아, 나 이거 리롤. 와, 7렙 찍고 돌리는 건 개 에바탐시겠지. 근데 7렙 찍고 돌릴까? 야, 언제 돌려 이거. 이거 필드부터 올리자. 돌리 귀찮다 이거. 괜히 먹었다 이거. 아, 리롤 돌리 개 귀찮아 이거. 오우, 잘 먹었다. 빨리 이거 이번 턴에 다 써. 어, 다 썼네. 리롤이 좀 빠를지도. 피아나가 1000개잖아요.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가고 비문 신규자 별로고. 오, 오늘은 아니야. 오늘은 맞아. 아, 여러분 장난친 거예요, 장난.
너 키아나 천개인 거 알아. 기가 막힌 배치 꿀팁. 오른템을 무조건 케인이 받는 방법. 와, 애쉬 뽑았네. 프로게이머네 여기. 피 왜 없는데 피. 케인 배치 꿀팁. 상대 딜러를 무서워해라. 도망가시면 됩니다. 딱 돈이 아니긴 한데 40원이 남으니까 그래도 다음 턴에 레벨업 합시다. 레벨업해서 두 자리가 올라가니까 레벨업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면은 두 자리 올라갈 게 지금 천 개 대기 중인 게 안 올라가 있는 게 예, 키아나 연웅칼 일단 이거 한 챙길까? 얘랑 얘 들어가주면서 얘가 아니고 얘 들어가주면서 감격 카직스 하나 해주고 정손 주고요. 오렐로 하나 쓰면 딱 깔끔하네요. 오렐로 써주고요. 이게 제일 깔끔해요. 카직스도 이제 7마리잖아요. 얘도 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따가 만약 얘가 안 찍히면은 리산드라 밤껏 주면 되니까 최대한 오늘은 아니야 활용하는 게 좋겠죠. 얘가 1000개 아닌 유닛. 이 세 자리를 크립에서 세 마리 올리고 크립에서 9레벨을 찍어 놓는다? 개오바다. 이렇게 하고 세 마리 크립에서 받고 이제 리신 나오면 귀인은 정리하죠. 케인은 이제 한 마리 때릴 때 데미지 100% 추가로 때린다는 점. 뽀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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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록. 오른 아이템. 아, 오른 아이템이 케인한테 들어갔으면 하나였을 텐데. 윌라오 이성 개빡세다 이거. 야, 9렘롤 개마렵다 이거. 9렘을 찍긴 하는데 돈이 없어 살 돈. 7렘롤 해야겠다. 다시 견제 때려. 오. 오, 오, 오. 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이거 11번 언제 돌리냐? 다 돌렸네? 이룰이 좀 빠른데요? 홍검 카직스 가죠. 레벨은 언제 가지? 전투 증강, 초월 안 되고, 검수, 인피, 균형 예산 돌리고 있다. 살술 납배. 이게 모렐로가 얘한테 들어가 있어서 짜치네, 지금. 너무 짜치네. 아, 시이선 뭐야? 견제하고 있는 게. 애쉬 이성이 어떻게 있어? 자야 이성은 뭔데? 뭐야 이거 게임 왜 이래? 대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안 풀렸네? 힘들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많이 돌릴 수 있어요. 9레벨에다가 사니까 한 개씩 등장? 아... 지금 돌려놓는 게 낫나? 뭐 레벨업 상관없이 나오잖아. 어디 제대로 한번 썼나? 썼네. 감금 이해할까? 그냥 리신해요. 세트는 진짜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아. 라위. 라위 들어가니까 이제 이렐리아 그럼 필요. 9레벨 찍으면은 두 자리. 일단 여기서 9렙 찍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어차피 여기 5-1에 13번 돌릴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크립에서 나온 돈으로 13번 돌려서 나온 템 사면 되니까 9레벨 찍기만 딱 하자. 딱 찍으니까 좀 아쉬운데 이거? 케인 페어 풀고 싶은데? 현계 챔피언을 조금... 아 이거 뭐 리산드라 이성 뭐야? 50 이성 뭐야? 우리는 케인 이성도 못 붙였네. 잠깐 뭐야 이거 한 번 못 하는데 이거? 이번 판? 한 번만 돌리자. 오케이. 리신 그냥 안 써도 되겠는데 이번 판? 그냥 이렐리아로 마무리해야겠는데. 좋아요, 좋아요. 돈, 돈. 빠르게 있어.
장갑에다가 도장 뺄 생각 하거나 체크해둔 것만 뭐 사면 되겠지. 머리 숙이라고 했지. 빨리 돌려,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유려. 내가 악랄하다고? 어디 제대로 한번 보여줘? 케인이 이기는 쪽이 이긴다잉. 아 이겼는데? 팔아야 돼. 근데 팔아야 돼. 팔아야 돼. 이긴 것 같은데? 도자기 만들고. 나이스. 빨리 돌려. 할배 리롤을 하며 리롤 속도 미쳤고. 우디르 자리. 라랄리아 혹은 리신. 라랄리아 페어. 리신 3마리 4마리 리신 개많이 팔렸고. 니네 왜 자리 바뀌어있어? 아니 이거 얘네 둘이 진짜 똑같이 생겼다니까. 이거 리산드라랑 모르가나? 아 여기는 프로게이머인데 어떻게 이겨 여기. 너무하네. 인피? 카직스 인피? 아! 진짜 개 열받네 진짜로. 와! 와 진짜 장난하냐? 아 인피 이렐리아 줄걸 그랬네. 아니야 카직스가 더 써. 위로 스무스하게 위로. 그렇지 이렐리아 죽여. 나이스. 호밥에서 이렐리아 나오면 레전드. 아 나는 근데 청계 상징은 별로 필요 없어. 벨트 하나 있으니까 리신 먹으면. 아 진짜 50 맞자. 우리한테 50 있었지. 왜 이제 나온거야. 이거잖아 맞잖아. 우디르 자리잖아.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잡초 짜쳐. 아 신드라 삼성 뭔데. 살려만 줘. 살려만.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아 근데 이러면 5등이잖아 여기가 안 죽으니까. 아 신드라 삼성 아니었으면 일단 순방했는데. 맞구나. 느낌 알았다. 한 칸만 내려. 좋을 것 같아. 아 여기 천개수저잖아. 아 졌잖아 이러면. 천개수저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기냐고. 천개수저 어떻게 이겨. 이거 진짜 못 이겨. 아 5등. 빨리 이 노래 제목 뭐예요? 유튜브에 정동글 불금 치시면 나옵니다. 귀인이 TV를 세나 스타트면은 애쉬가 마려운데요. 그러니까 요네만 딱 떠주면은 귀인 빌드업 가능한데. 자 딜러 라인은 11이나 세나로 갈게요. 아리는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알아. 내가 어? 원래 좀 과거의 친구들. 에 몰라 다 팔아. 어? 아 템이 좀 몰라. 도자기 먹어. 좋잖아 도자기시잖아. 있니? 와 있니?
이자 받아요. 100개니까 이제 돈을 좀 아껴야죠. 최대한 체력 관리하면서 쓸 수 있나? 카직스까지 있니? 오우 좋았어요. 아 이자 마려운데? 모르겠다. 이자 받아. 자, 이번 판은 첫 증강이 이제 도자기 왕관이니까 체력 관리 이런 거보다는 100개 확실하게 치기 위해서 돈 많이 모을게요. 반등 확실하잖아 이거 도자기. 왔구나. 이러려고 연패했잖아. 자 리산드라만 나와주면 6도자기가 되네요. 써야 될 것 같아 얘네들은. 이제부터는 체력관리 조금 하죠. 뒤집게 챙겨놨으니까. 비물들이 꽤 괜찮아서 얘네들로 3스테이지 버틴다 생각하고. 한 마리만 때려라 럭스야. 왜 이렇게 여러 마리 때리는 거야. 한 마리만 때려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하고 아펠 빌드업으로 가야겠는데? 일부러 템 빼놨잖아. 근데 이긴 거 같잖아. 우리 가렌까지? 어? 어때요 님들 체력관리 스무스하잖아 이거. 딱 한 마리 남기고. 애쉬! 애쉬! 와 진짜 아펠리오스까지 팔면서 5레벨 찍어놨는데. 그래 뭐 갈리오 정도면. 얘 필요 없고. 뭐 필요 없고. 리븐 정도 사놔야죠. 이야기꾼으로 할 수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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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모르겠다. 반값? 아, 팬님, 팬 안 붙인 이유 아시는 분, 이기면 이자. 팬 붙일까 말까요? 이겼는데 연승전환 해야지. 팬 붙여. 경량급 돌리고 실버 티켓 돌리고 은빛 장막 리산드라. 어, 나뻣? 판도라? 판도라로 곡궁 확실하게? 판도라 곡궁 슛? 쿠팡이 돌려. BF 돌려. 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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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의 빌드업인가? 이게 제일 셀 것 같긴 하다 그쵸? 곡궁 뽑아야 되니까 일단은 다 돌려. 파수꾼 애쉬 아니면은 애니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파수꾼 잘 나오면 파수꾼으로 갈게요. 자이라 보여주잖아. 혹! 연승 깨주면서 제거기 고트. 이럴 때만 나오지 케이나. 오모그를 쓸지 말지인데요 여러분. 오모그 쓰는 게 좋긴 한데요. 상대 보고. 아 잠깐만 오모그를 여기에 써야겠는데? 아 괜히 썼다 이거. 그냥 이기잖아 아닌가? 아니 나로 어디가. 팬한테 줄걸 이럴 거면. 아 이거 촉수 때문에 길막이 되는구나. 여러분 7레벨은 약간 한 30원쯤 되면은 그냥 쳐도 좋습니다. 아 애니 뺏겼다. 20개 먹는 건 너무 오바잖아 이거. 템 개수도 없는데 맞죠? 아무무가 나오면은 깔끔하게 그냥 사도자기 가능한데? 아무무 애쉬? 하나만? 바비 이러면은 차라리 조이를 쓰지? 도자기 2타신 파수꾼 현자. 어?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이제 애쉬템 볼게요. 공인수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1초님은 뭐 항상 꿀덱을 이제 미리미리 알려주시네요 그쵸? 항상 모든 메타 모든 시즌 1초님이 이제 초대석으로 나온 덱은 이제 게임 시즌이 끝날 때까지 그냥 1티어 덱으로 이제 마감된다. 맞지 않나요 님들? 황금 자재기로 워머그 빼라고요? 감사합니다. 완성 아이템 선택지. 어 구원 베스트네요. 오우 화수로 가야겠는데 이번 판? 이거 빼고 했으면 이자 받을 수 있었는데 리븐이랑 갈리오 빼고 돈 넣었습니다. 그 무디하네요.
다 돌려. 와 이거 일단 다 돌려. 리산드라 없는 육도자기 가능. 미치크 감탄에 8레벨 시원하게 한번 돌리고. 제발 억까지 마. 오늘은 모든 꽃은 보여주기 위해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 잡아 티버. 아 잠깐 큰일 났는데 이러면?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오? 공승 씨 한 마리만 주면은 그대로 돈 쬐는데. 아 맨날 끌베이 돼. 한 마리만 찾으면 되는데. 이성 바란 것도 아니고. 어, 챔피언 복제기. 세트가 필요가 없는 게. 필요 없어도 뭐. 애니가 붙어서 어차피 파수 쪽으로 안 갈 거니까. 쉔이랑 이제 일라오이도 빼고. 일로로 좀 교체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네. 이씨 하나만 나오면 육도자기인데 육도자기 한번 해서. 이씨야 마지막으로 야채 세 마리밖에 안 팔렸구만. 좀 잘 따라와봐. 정령, 길을 밝혀라. 대시 이상 VS 육도자기. 어 육도자기야. 어 제발. 아 아드르궁. 아지르의 챔피언 복제기 발라야겠는데. 오 나이스. 누구한테 쓸까? 애쉬한테 써. 아니 오코에 쓰는 게 맞는데 애쉬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지르는 왠지 나올 것 같아. 진짜 이만큼 투자했다 애쉬야. 감신기잖아. 완성 아이템으로 분해한다고? 아! 아 이씨 갓겜. 이거지. 근데 아지르한테 썼지? 그럼 아지르 나왔어. 아지르한테 썼으면 아지르 나왔어. 왠지 큰일 난 것 같은 느낌. 케인이 어디로 갈까?
케인만 이긴다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은데. 나이스. 로로로로롱. 와 여기도 그 삼성 다 보고 있네. 공 빨리 쓰면 좋잖아. 백해바지를 이런 짜치잖아. 어? 릴리아 블루가 또 맛있긴 한데요 여러분. 릴리아 공 빨리 써서 뭐 할 건데. 일라오이가 나을 것 같은데? 일라헴이 든든하게. 갈리오 한 마리 남았네요 여기도. 분해? 분해요? 분해에서 뭐 만들지? 이야 이번 판 6도자기로 이제 흥징은 사기 쳤는데 기물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만해 그만해 멈춰. 이 사람 이제 갈리오 삼성 딱 찍고 반등할 것 같은데? 오! 야무지게 돌리고 있겠지? 내 상점에 갈리오 있는지도 모르고. 저는 견제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알아서 나왔을 뿐. 꿀팁 알려드릴게요. 노틸러스 갖다 대. 바로 그냥 애시스턴. 딜로스. 럭스 궁 한 번 더. 한 번 더? 띵. 떴고 그렇지. 애쉬 두 번 궁 맞았고 럭스 궁 한 번 더. 그냥 잠수. 상대 애쉬 잠수 시켜버리기. 갈리오 갔나? 이러면 내가 갈리오를 살 수밖에 없어. 여전히 하나 빨라. 마화통 뒤에 5짜리로 떨어지는 애 누구 있지? 5짜리로 떨어지는 없네. 15채 15라서 드르륵. 어울려야 되는데 신화 수치기. 예. 마지막으로 야채를 먹은 적 없는데. 모든 꽃은 보여주기 위해 아름답게 피어나는 법. 역시 육도자기야. 제크 카이팅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공략에서 애쉬 삼신기 구루총이라 하셨는데 라위는 갑주로 대체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죽여줘. 여기도 6도작인가? 10레벨이라서 그냥 왜 이렇게 세냐? 아니 왜 나는 오코이송 안줘? 아 왜 3등밖에 못해 이거.